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신호탄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익이 많은 대기업들 그리고 근로소득이 높은 2만 명 이상 이 사람들이 대상입니다. 이렇게 민주당이 제시한 대로라면 예를 들어 5억 원을 넘는 고액 연봉자는 연간 소득세 2,45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. 저 소식 박준회 기자입니다.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 여당이 우선 검토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안입니다.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, 즉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현행 소득 세율은 1,200만 원 이하 6%에서 5억 원 초과 40%까지 6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정부와 여당은 이 가운데 5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 40%를 42%로 올리겠다는 건데요. 근로소득자만 놓고 보면 2015년에 과표가 5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모두 2만 명 정도입니다. 소득세율이 인상되면 이들이 연간 4,9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1인당 평균 2,450만 원입니다. 정부가 필요로 하는 총 재원이 178조 원임을 감안하면 미미한 규모지만 조세 저항을 감안해 일단 소수인 초고소득자들만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. 초고소득자, 1년에 소득 5억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40에서 42%로 올리자. 이거는 이제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건데요. 이 같은 부자 증세에 대해 정부 지출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세수 효과는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갈수록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.